소무전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너무너무 애써주시고, 또 저는 오늘 서울우연 처음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크고 또 멋진 병원이라는 게 한눈에 들어오고, 또 이런 곳에 또 이렇게 좋은 의료시설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멋진 공공의료 정책을 선도하시는 여러분들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노고에 저희들도 함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서울시가 서울케어를 필두로 이번에 이제 공공의료 정책에 더 힘을 더 나아서게 됐는데요. 지역으로 나아서는 돌봄을 어떻게 의료, 공공의료 체계에서 같이 함께 나눌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되는 그런 현장인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제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더 쾌적하고 이용의 불편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에 애써주시는 것들을 더 잘 해주시도록 당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간부 소개도 있고 업무 보고도 있는데, 업무 보고는 저희들이 늘 들었던 거니까요. 간단하게 하시고 저희가 현장을 또 돌아보면서 같이 또 저희들 소개해 주실 분들이랑 같이 현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타깝게도 지난 추경에서 저희 난임센터 건립비용이 또 삭감이 된 바가 있고, 그런 원인의 하나로 또 이 당사자들이 브랜드 경쟁력에 의문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도 있겠지만 여기 와서 서울의료원이 보여주고 있는 브랜드 홍보가 어떤 것인지 좀 보고 싶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런 기업으로 치면은 뭐 PI, CI 작업을 얼마나 잘하고 계시는지, 또는 서울의료원이 대외적으로 내거는 슬로건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한 번이라도 방문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오늘 시민의 한 사람의 마음으로서 방문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 포인트 이런 거를 서울시 의료원 내에 어떻게 지금 전개를 하고 계시는 건지, 부인한 분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니면 특별히 올해 뭐 홍보 슬로건 같은 걸 정하신 게 있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시민의 주치 이런 식으로 뭐 브랜드 어떤 명을 정하신 게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오다가다 이제 한번 눈여겨보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대로 건강주치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큰 흐름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민의 건강주치라고 하는 큰 개념이 서 있고, 의료법상에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투자 출연기관 중에 출연기관 안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그래서 서울시에서 출연기관의 시민 만족도, 또 하나는 인지도를 가지고 그 얼마 정도 알려졌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측정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끝에서 몇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인지도가 막 높아지면서, 작년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투자 출연기관 중에 시민 만족도는 1위를 했고요.
인지도가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위는 어디냐면 세종문화회관이고요. 저희가 2위고 서울시향보다도 저희가 서울시에서는 인지도가 더 높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인지도가 좀 상승한 면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데 뭐 병원을 가지고서 뭐 인지도라든지 그런 역량을 측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병원마다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이 병원의 의료 질 평가라는 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진료 분야 그리고 또는 연구, 교육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진료 2등급, 교육 2등급, 그 다음에 연구 2등급을 작년에 받았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도 2급인 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보람의 병원이 또 저희랑 꼭 비교를 하시겠지만 똑같이 2등급, 2등급, 2등급 수준이고 저희보다 낮은 대학병원 수준도 많이 있어서 앞으로 가야 할 곳은 굉장히 뭐 1등급 수준으로 가야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그 그레이드를 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이제 의료원에서 있었던 어려운 것들 그리고 또 의료원에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거 함께 고민하는 시간 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애정과 사랑과 네,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갖고 있죠. 자주 오다 보니까 얘기도 많고요. 일단 무거운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것부터 일단 질문 먼저 드릴게요. 우리 간호사분들 휴게실 있죠? 예, 우리 간호부장님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네, 거기 마이크로 오셔도 돼요. 예, 마이크로 오셔도 돼요. 그냥 가볍게 우리한테 오늘 감사 나온 게 아니니까 가볍게 이제 있는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요. 휴게실 있고 우리 간호사분들 그러면 휴게실에서 그 환복 하시나요? 탈의하시고 이렇게 환복하고 하시나요? 옷 갈아입으실 때? 아, 네, 서울의료원 간호부장 홍태수입니다. 네. 네, 탈의실 공간은 병동에 있고요. 네. 휴게실은 지하 2층에 따로 아, 휴게실은 지하 2층에 네. 따로 있고 병동에서 갈아입으시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남자 간호사분들은 몇 분이시죠?
지금 현재 들어온 인원까지는 제가 지금 다 파악을 전체 간호원 인원 인력은 몇 명 정도 623명. 623명이고 남자 간호사는 대충 몇 프로 정도 되실까요? 그분 중에? 10%에서 15% 정도 예상 15%. 그럼 남자 간호사분들도 한 70여 명 정도 계시다는 얘기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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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남자 간호사분들은 어디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네. 그 4층에 따로 남자 간호사실의 휴게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럼 남자 간호사 휴게실은 3층에 있고 여자 간호사 휴게실은 2층에 있고 탈의실입니다. 탈의실. 아, 휴게실이요? 예. 아, 휴게실 공간은 그러니까 탈의실이 2층에 있고 네. 아, 탈의실은 4층에 있고요. 네. 네, 휴게 공간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아, 남자 간호사님들은 네. 휴게 공간에 따로 있지 않고 네. 여자 간호사님들은 휴게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여자 간호사분들은 그 본인이 근무하는 병동에서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있고 네. 남자 간호사분들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아니요. 3층에 탈의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 그 다른 층에 계신 분들도 거기 가서 갈아입어야 되는 거니까 네. 결국은 그냥 화장실에서 갈아입거나 뭐 결국은 기중에서 갈아입거나 뭐 이러시겠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 같이 3층에 오기 불편하잖아요. 아니, 3층에 공용 화장실이, 공용 탈의실이 있고요. 네, 병동에도 따로 공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병동에 남자 간호, 그러면 병동에 남자 간호사와 여자 간호사 탈의실이 따로따로 있다고요? 그럼 가서 일단 봐야겠네요. 한번. 네, 보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남자 간호사가 미가수가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남자 탈의실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으나 병동에 별도의 공간을 탈의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있습니다. 대충 봐서, 그러니까 제 말은 대충 봐서 부석에 약간 뭐, 갈아볼 만한 데는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구석은 아닙니다. 아, 주방이에요, 그러면? 별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가서 볼게요. 네.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남자 간호사님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근무 환경은 서로 같이 좋게 편하게 해드리는 게 좋으니까, 네. 한번 보시고,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간호조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러면, 간호사 쉬는 공간을 같이 쉬나요? 네. 간호조무사 분들도 같이 쉬나요? 네. 아, 보조 인력들이 다 네, 같이 쉬나요? 그러면 그 쉬는 공간이 그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크기가? 가봐야겠네. 지하 1층에 따로 여성 휴게실이 있고요. 병동에도 네. 각 부서마다 차를 마실 수 있고 휴게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 조무사분들이나 누구나 다 같이 거기 들어가서 네. 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 부서에 사람들이 다 같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공간이 있다? 네. 그 간호사 사망사건 이후에 그럼 간호부장님이 몇 번 바뀌신 거예요? 말씀해주세요. 의료 원장님께서. 간호부장님이 이제 그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보직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간호부장 대리를 하고 계셨고요. 아, 대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병동 팀장 겸 간호부장 대리를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7월 1일부로 간호부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유방암 그 걸렸던 간호사를 그 병동에 잘못 배치해서 이분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태에 있을 때는 간호부장이 누구셨어요? 이호영 간호부장은 도의적 책임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태도 있었는데 네. 저 해달라고 다른 데로 발령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근무하게 했는데 그 간호부장이 도의적인 책임만 있는 건가요? 말씀드린 거는 본인이 사퇴를 할 때 본인이 그런 이유로 사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게 이제 사퇴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인사위원회가 열리거나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가 없어서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아마 배려가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지적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간호 쪽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오다가 지하 2층에 그 식당 옆에 그 대자보 붙은 걸 좀 봤거든요. 거기에도 또 간호에 대한 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더라고 대자보에. 네.
예, 그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장이 다 알고 계시죠? 대자부 내용이 뭔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분들이 너무 과대하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걸까요? 말씀하세요. 간호부에서 차별을 조장한다. 그리고 파트장급에게만 근무 스케줄표를 공개하고 선별 기준이 의심스러운 해외 연수를 갔다 왔다. 간호사들의 교대 근무 스케줄을 비공개해서 간호부는 서로 알 수가 없게 만들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 건가요? 이게 뭔가요? 내용들을 또 하나하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해외 연수 간 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노조가 두 노조가 있죠. 1노조하고 2노조가 있는데 1노조는 한노총 소속이고요. 전체가 한 900 몇 명 정도 되죠? 950몇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노조가 민노총의 공공우수 노조인데 그게 이제 한 180분 돼서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따지면 84% 대한 16%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없다고 하는 이노조 분들이 교육에서 덜 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도 잘 모르고 다시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자료 드리는 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지가 가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일단은 그 내용은 별도로 저희 의원님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줄표 미공개가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5월 이후에 서울대원 간호사들조차 서로 스케줄을 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또 뭔 내용인가요? 간호부장님 말씀해주시겠어요? 네. 그 전산에서 스케줄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각 부서의 부서원들을 다 볼 수가 있고 파트장급 간호사들은 행정에서 타 부서의 스케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케줄표의 사본과 이름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 의료기관도 부서원들만이 공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5월 이후에 이렇게 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전에 발표했다가 그 전에는 원래 공개가 안 되고 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한번 전산이 풀린 적이 있어서 그때 그 당시에 그걸 발견하고 바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 일단은요, 이런 노조의 내용들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이제 간호부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에 간호부장이 지금 어디서 일을 하고 있죠?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진료부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진료부요? 네. 아, 지금 그 전 간호부장은 진료부? 네. 간호부 쪽에서 또 일을 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서로 있어서요. 간호부하고 진료부하고 또 연계되는 일이 그러니까 많아서. 이제 간호부에 있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의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제 대자보의 내용도 보면 네네. 이호연 전 간호부장이 8개월 만에 보석 승진 후에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대자보의 내용들을 다 파악하고 계실 테니까 이 내용들을 좀 반박하는 이 병원 입장에서 이 대자보 자료에 대해서 그 해명하는 자료를 좀 해서 예.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런 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네, 별도로 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통의 청구가 이제 통로가 원활하지 않을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아까 간호부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간호부장이 그 일전에 저희가 예산을 뭐 심리 상담이나 힐링 프로그램에서 예산을 1억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그거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나요?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나? 네, 저희 소통 프로그램은 3회 진행됐고요. 리더십 프로그램도 지금 3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마지막 힐링 토크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심리 상담과 힐링 토크 프로그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심리 상담은 아직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예, 아직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7월인데 언제 진행을 해야 돼요? 지금 자료 19쪽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했던 거가 이제 앞에 이제 계약 단계하고 그래서 소통위원 리더십 비용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서 총 35명이 19쪽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했고요. 토크 콘서트하고 힐링 프로그램은 이제 요거에 맞게 추진 내용들을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월 안에는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변호사 자살 사건이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그 심리 상담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을 준 지가 언젠지 아직도 계약을 못 하고 있고 한 번도 하지 못해요 이때는 거는. 그러니까는 간호부장님하고 예를 들어서 간호사들하고 소통의 역할도 그건 거예요. 내가 애로사항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라도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약도 못하고 심리 상담 한 번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7월 8월 9월이면 9월 11월 3개월 때까지 언제 다 하실 건데 이런 거. 그럼 힐링 프로그램만 계속 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호부장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동안에 공석 여부야 제가 경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은 권유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2의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이렇게 대책을 세우고 안 세우고 있으면 곤란한 일이죠. 기준실장님 어디 계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기획조정실장 주동입니다. 그 심리상담 그때 업체 선정 과정과 이런 데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정하게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요. 네, 그래서 좀 그 시간이 걸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 속에서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 모든 사람 스트레스 하지만은 네. 이 공간 안에 있는 간호 선생님들 모든 직원들이 그곳으로부터 약간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치료 상담 치료를 하자는 건데 아직까지도 지금을 업체를 선정을 못 하고 있고. 네. 선정 이제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신 대로 고소지훈 간호사 같이 근무했던 분들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치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고 지금 조금 과정은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일회에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약소원 의원님께서도 거기에 조언을 많이 주셨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우리 변호사 선생님 전체 상대로 해가지고 힐링 프로그램도 좋아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해야 되지만 가장 더 근본적인 거는 이 안에 있는 걸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까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하루속히 빨리 하셔서 제2, 제3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의 방지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1,500명 분 정도가 이제 근무하는 의료원이고 많은 분들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어떤 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신 분들을 이제 돌보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제 노동 강도가 있고 또 스트레스가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철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구나 저희가 이제 공공의료기관이고 또 대표적인 서울의료원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분이 그렇게 이제 아프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것들이 미인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이 맞았나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10일 동안 연속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뭐 개인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뭐 말씀을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뭔가 걸릴 수 있는 뭐 쉬게 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좀 미비했던 것들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책임인지 모르겠는데 좀 더 철저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프신 것들이 이미 인지됐고 심각할 정도로 이제 뭐 아프신 건데 연속고로 이제 근무를 하셨고 그 말씀 맞 오르시고요. 네네. 그래서 의원님 주신 말씀들도 저희도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도 저희가 이제 환경미화원 근무의 정상적인 스케줄은 6일 4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지금도. 그러면은 또 연속된 12일이 나 물론 이제 52시간 안에 들어가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그런 일이 생기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그걸 안 해주면 또 쫓아와서 이거 안 해준다고 자꾸 이제 다른 요구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지 연속 근무 가는 거는 피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일정 조정은 지금 안 해주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비어있는 병가가든지 아니면 저 결혼된 분들에 대한 충원이 바로바로 돼줘야지만 이게 가능한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그거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고민에서 나온 거고, 원칙적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존경하는 이병도 의원님 말씀대로 연속근무되거나 사전에 좀 관리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조금 높여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프셨던 거고 그것들을 이제 충분히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물론 이제 뭐 음주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뭐 저희 어떻게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아프셨던 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이제 뭐 권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더 됐어야 되는 거고, 뭐 아니면 이제 좀 그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예, 예,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많이 아프신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3월에 검진을 저희 병원에서 받았고요. 네. 결과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저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아프신 분이 발견됐을 때 그분들이 이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를 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이미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건 사고 났고 그것들이 어떻게 났는지 뭐 제대로 조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후에 이제 어떤 개선책을 어떻게 할까가 중요하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아프신 분이었고 그것들이 파악이 됐는데 어쨌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저희는 예. 공공의료기관에서 그런 부분인 거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공교롭게도 계속해서 이제 뭐 저희가 오고 나서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데 저는 이제 뭐 국장님도 계시지만 한번 이제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 개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의료기관이고 많은 분들이 근무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어려움들을 뭐 호소할 수 있는 통로나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호소가 됐을 때 제대로 이제 수용돼서 뭐 개선을 하려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저는 이렇게 한번 조직 진단이나 이런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공교롭게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예,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에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하숙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김하숙 의원입니다. 원장님, 이거 근무하신 기간이 몇 년 되시나요? 많이 됐습니다. 어? 많이 됐습니다. 많이 됐습니까? 네. 아,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제 뭐 누구나 다 저게 장단점 있지만은 너무 이제 오래 계시다 보면은 조금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 있지 않나 하는 약간 의심이 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아까 이모님들이 뭐 간호사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 저도 잘 몰라요 간호사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분들이 굉장히 업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3교대를 하는데 제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일반 그 여성들보다도 간호사 출신들이 유방암 걸리는 확률이 30%가 더 많대요. 그 뭐 통계 수치가 확실히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의심이 가지만 그런 면을 우리 간호 부장님께서도 잘 좀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병원 자체에서 간호사들한테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냐면 다 같이 어려운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떤 인간적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런 해줘야 되는데 뭐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뭐 태움 같은 이런 뭐 어디나 그런 게 다 있어요. 요즘 이제 뭐 군대 같은 것도 너무 이제 분기를 안 잡고 풀어놓으니까 사건이 많이 나는데 이게 참 이제 딜레마예요.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렇게 되지만 하여튼 사람이 자꾸 죽어나가고 사망사고 나는 것은 안 좋은 거잖아요 원장님.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계시는 동안에 가능하면 사고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마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현황 관련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지금 의료원에서도 현안에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마 대책도 강구하고 같이 TF도 지금 꾸리고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TF도 지금 꾸리고 계시니까 저희에게도 보고해 주시고 같이 서울시 오늘 시민공감국장님 아직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같이 오셨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같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함께 그곳에 같이 이야기 듣고 같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도 불러주시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강국장님 혹시 지금 의원님들이 좀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현안에 대한 TF도 꾸리고 또 노조, 노무 또 직원들에 대해서 또 인사, 직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지금 하시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서울시가 갖고 있는 개선 방안이나 대책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앞으로 개선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서지훈 간호사 사망 사건 관련해서 진상 대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보고서가 나오면 또 그거 관련해서 또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보완할 점이 없는지 해서 좀 서로나 같이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좀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련해서도 그 여러 가지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거나 특히 남자 미화원들 뭐 샤워하거나 여러 가지 좀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저희가 이번에 그 서로나 검토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주셨지만은 그 인호조 관련해서도 인호조 지금 그 노무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인 소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관련해서 시간 할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또 노력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보고 드리고 상의하면서 좀 원활하게 잘 단계돼서 직원들이 좀 쾌적하게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쾌적하고 또 그분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도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리고 또 현장에 들려주셨던 원장님 말씀 또 저희들도 같이 함께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한 어떤 이제 시행 계획이나 수립 계획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의료재단을 통해서도 같이 개선해 보는 그런 방법들도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협조하고 지원 체제라든가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저희 의회와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또 권고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같이 정말 좋은 병원으로 거듭나는 일에 같이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막상 와보니까 서울의료원이 일선병원으로 꼭 가야 되겠고 또 그러한 가는 길목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그런 고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에게 더 다가가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같이 힘쓰도록 그런 시간이 되는 오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다 감사하고요. 또 김민기 의원장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